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환자는 뺨 쪽에 있는 것처럼 정말 피부가 녹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심한 정도가 합쳐져서 넓고 아주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녹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지금 귀 앞쪽으로 있는 거는 그 녹는 것이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병명으로 면포성 모반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Nevus comedonicus라고 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모낭과 피지샘에서 발생이 되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뮤터 클리닉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입니다. 우선 제가 환자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게요. 이게 병명으로 면포성 모반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Nevus comedonicus라고 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모낭과 피지샘에서 발생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걸 병리학적인 특성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깊고 넓게 피부 자체가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표피층에 있는 그 조직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녹아서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구글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사진에 비슷한 종류의 질환들이 이 뺨 쪽으로 있는 이 정도의 질환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목 쪽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섬처럼 구멍이 난 듯한 벌집 모양 비슷하게 그렇게 질환들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환자는 뺨 쪽에 있는 것처럼 정말 피부가 녹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심한 정도가 합쳐져서 넓고 아주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녹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지금 귀 앞쪽으로 있는 거는 그 녹는 것이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형국입니다. 굉장히 심해요. 이 친구는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21살 때 이미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 피부 이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직검사상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와서 피부 이식을 못했습니다. 또 이 환자의 어렸을 적에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죠. 이게 자꾸 번집니다. 자꾸 번져서 사춘기 때 아주 많이 번지고 성인이 돼서는 거의 이제 많이 번지지는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조금은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다고 환자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자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올 때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한 차례 덜마브레이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밀어내는 거를 기계적으로 깎아내는 거죠. 그거를 치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크게 없었고 특별히 뭐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흉터 쪽으로 본인 스스로가 검색을 하시다가 2010년에 저를 한번 그냥 찾아와 본 거예요. 혹시 원장님이 여기서 화상 흉터를 치료한다 하는데 혹시 내 피부를 원장님이 한번 봐주실 수 있을지 혹시나 하고 와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리학적으로 피부 자체가 이렇게 녹아서 각질이 많이 또 생기고 또 이 질환의 특성은 피지샘에서 피지가 또 과도하게 또 분비가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또 있어요. 아무튼 저도 경험이 없는 환자이고 그래서 이것을 흉터 치료를 해서 좋아질 것인지 이제 환자를 일단 돌려보내고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이러한 병리학적인 소견이 있고 원인이 이렇고 치료 방법이라고 해봐야 뭐 수술로 뭐 걷어내고 그 다음에 기계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긁어내보는 그런 정도의 치료 방법 이외에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조직학적으로 이게
손실된 피부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울퉁불퉁한 흉터를 치료를 좀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손실된 부분을 치료를 해서 다시 움푹 파인 흉터를 다시 채워놓은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해보고, 횟수는 뭐 기존에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이상 해야지 될 거다. 그래도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치료를 시작을 해볼 테냐. 그리고 내가 첫 치료는 실험적으로 조금만 해보겠다. 그래서 상담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2010년 9월에 저한테 왔고요. 제가 한번 귀 앞쪽으로 이렇게 좀 실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한번 해보고 좀 어느 정도 좋아져서 그럼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치료를 할 때 수술 전에 사용하는 전처치 연고가 있어요. 피부과에서 쓰는 연고인데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연고를 제가 미리 좀 바르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저녁에 한 번씩 이 환자가 치료를 하고 첫 번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고 나와서 특별하게 뭐 환자가 불편한 건 없었어요. 한 번 하고 환자가 많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뭐 그래서 이때까지도 뭐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네, 사진을 찍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연고도 다시 바르고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할 때 사진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하고 나서 그 치료가 좀 약간 움푹움푹 파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게 보여요. 뭔지 모르지만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동굴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것들이 지금 패턴이 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하고 치료 전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한 그 사진하고 이제 환자가 느끼는 거는 치료하고 나면 좀 가렵다. 이게 왜 가려움을 느끼냐면 피지샘에서 피지가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때 환자가 좀 가려움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지샘에서 분비가 되는 분비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많이 분비가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치료에 굉장한 방해를 받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연고를 평소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고 났는데 환자는 치료하기 전보다도 피지 분비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이때는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지가 분비되는 양이 늘어나면은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고 레이저의 파워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움푹 파인 이것들을 빨리빨리 채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신경을 써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몇 년도에 했냐면 2011년 7월에 했어요. 이때는 치료를 뭐 두 달 만에 못했네요. 제가 중간에 또 처방도 했는데 그 루아큐탄이라고 하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피지를 좀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이 약을 좀 처방을 했더니 환자가 이 약 먹으니까 굉장히 몸이 좀 처진다. 약간의 우울증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조절을 해가면서 환자를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연고도 또 바르게 했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번째 치료를 합니다. 네 번째 치료를 할 때 보시면 이제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거, 허니콤보라고 해서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베이스가, 그러니까 깔려 있는 흉터에 이렇게 오퍽오퍽오퍽 패인 게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이 느낌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거랑 요거랑 딱 비교를 하니까 좀 많이 좀 변화가 됐죠. 제가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하자고 합니다. 이제 벌써 네 번째 치료를 했는데 아직 여기밖에 못 왔어요. 이 환자는 치료를 이제 굉장히 많이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거 뭐 금방 치료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빨리빨리 더 치료를 하자. 제가 용기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바르는 연고를 조절을 하게 했습니다. 바르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휴식기를 갖고 한참 동안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피지가 분비될 때에는 또 다시 연고를 또 바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루아큐탄이라는 먹는 약은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연고를 계속 바르게 하고요. 12년 5월에 다섯 번째 하게 됩니다. 이때는 파워가 완전히 피크로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욕심내서 치료를 했고요. 다섯 번째 하고 나서 환자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느껴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언제쯤 치료가 될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섯 번 치료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결과를 받고, 앞으로의 치료를 예측을 해본 건데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나도 처음 치료하는 거고 기약이 없으니까 우리 치료를 잘 해보자. 내가 이 치료를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가보겠다. 환자를 치료를 잘 받도록 좀 유도를 잘 했어요. 환자를 좀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그랬는데, 환자는 의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따라와 주지를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서 2013년으로 넘어가요. 이제 여섯 번째 하게 되는데요. 2013년 6월 달에 오게 됩니다. 좀 많이 치료가 좀 늦춰져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벌써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운이 많이 빠지죠. 뭐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하고 나서 지금 보면 까맣게 알맹이처럼 이제 박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매번 올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큐레스로 이거를 하나씩 빼줬어요. 여기 보면 까만 심지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연필 깎다가 잘못 깎으면 연필 까만 심이 부러지죠. 그런 게 기계로 압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슉 올라옵니다. 지렁이처럼 그렇게 크게 올라와요. 이 환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피지가. 제가 매번 치료하기 전에는 이 환자의 피지를 맨날 짰던 거를 제가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레이저 치료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한테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그 연고 바르는 방법을 또 이때 또 설명을 합니다. 2013년 11월에 이제 일곱 번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를 그때도 또 잘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 요거였는데 지금 일곱 번째 할 때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살이 이제 많이 찼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그 피지 보이고, 오우 이제 우퉁부퉁하고 이제 그 기저부 밑바닥에서 아주 우퉁부퉁 하던 게 이제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간에 보면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막 우퉁부퉁해요. 벌집 모양처럼 막 슝슝슝슝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완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직도 이렇게 패인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이 사진이 일곱 번째 사진입니다. 여덟 번째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14년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갔네요. 진짜 1년 만에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 이제 나왔냐. 사진을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좀 색깔이 좀 까매졌어요. 그래서 환자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